I didn't know you wanted to hang out. A big crowd's crush your lungs like leaves in your chest. Anxiousness or photosynthesis. What does it mean when your palms turn to sweat? Why did I pick your stupid shit? Am I overwhelmed? Cause I can't. 짠. 오늘도 먹을 거를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그 해오문 형 유튜브 보다가 윙이 광고를 하더라고요. 또 형이 광고하는 거 그래서 샀어요. 제가 사실 누가 이렇게 옆에서 막 좋다고 광고하면은 다 따라 사거든요. 진짜 귀가 얇아가지고 맛있어 보여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긴 하더라고. 6만원어치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시켰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따가 이걸로 점심 해먹으려고요. 제가 먹어보고 맛있으면 여러분들한테도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당면, 요거트. 제가 요즘에 군것질을 줄였기 때문에 간식 대용으로 먹으려고 샀고요. 통밀 추러스, 이것도 과자입니다. 칼국수면, 닭갈비 곤약 볶음밥을 샀습니다. 맛있겠죠? 이거를 종류별로 닭갈비 볶음밥을 종류별로 5개 샀어요. 5개. 뭐가 제일 맛있는지 먹어보고. 그리고 이거 그 형이 이거를 먹던데 LA갈비를 이게 진짜 맛있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요거를 먹을 거고. 차두 된장찌개 꽁꽁 얼어있네요. 다음에 로제크림 닭갈비까지 완전 말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폭식이다. 밥을 한번 먹어볼까요? 반숙으로 했습니다. 그냥 먹고 좀 밋밋해가지고 볶은 고추장 좀 살짝 넣어야겠다. 만능이야. 볶은 고추장 넣으면은 너무 맛있어져. 오, 꽤 양이 많은데요? 되게 많다. 단백질도 20g 들어있어서 괜찮습니다. 칼로리는 300칼로리. 먹고 씻고 오늘은 포시즌스 호텔에 갈 건데요. 호캉스 가는 거 아니고요. 오늘 오스트리아 관광청 이제 비즈니스 세미나가 있어서 갑니다. 한때 제가 이 채널을 시작했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있는 영상들 보시면 다 여행 영상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려고 이 채널을 처음 팠던 이유였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제 라이프 스타일, 브이로그, 패션 이런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여행 다음에 관심사였던. 근데 어쨌든 이제 다시 여행이 차츰차츰 시작되고 있어서 저와 인연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관광청에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서 여행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또 이제 한 3개월 만에 또 프랑스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출장인데요. 이번에는 파리는 아니고 남프랑스에 갈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남프랑스를 여행할 건데 다음 달에 가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예쁘게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22도까지 올라가길래 검은색깔 자켓 입으려다가 그냥 셔츠만 입었어요. 내가 잘 지냈냐? 나 퀴즈 맞히려고 나무위키에서 다회 왔다고. 그래, 야, 오늘 뭐 주는데? 뭐 줘? 뭐 주지 않을까?
아, 그 나 준비 좀 해올 걸 그랬다. 아, 오랜만이다. 아, 잘 지냈어? 여기 반가운 얼굴. 저 혹시 두 분과 브이로그를 아, 찍으시면. 아, 겁나 오랜만에 만나는 일행들이네. 오랜만에. 아, 누나 안녕. 오, 커피 맛있다. 네, 안내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시. 오스트리아 공항처 담당자의 브릿입니다. 저랑도 친하고요. 오늘 수트 멋있게 입었네. 공항청과 같은 기관들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오스트리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부탁드려요. 너무 민망할 것 같은데 이거. 네, 안녕하세요. 저는 SNS 기반의 여행 커뮤니티 브랜드 여행의 빛이다를 운영하고 있는 WRT의 조병만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행 작가 안신혜라고 하고요. 악단은 아니지만 지구정보, 우리는 지구하고 있음, 그리고 멀리서 왔다입니다. 최근에 산문집도 발간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이랑 여행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배우인 한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스트리아 홍보와 관련해서 진행하신 작업들이 있나요? 홍보 관련해서는 첫 상품부터 이제 저 네 개 준비했는데 4등 고인 기현 김 지원 양. 네, 이제 2등 상품 남아 있는데요. 2등 상품은 네, 스와로스키 30만 원 한번 준비했습니다. 프라이스 goes to 한생. 축하드립니다. 네, 워크림에는 또 이제 굉장히 잘생기신 스마트 스케일 굉장히 어울리는 와 대박 당첨됐어. 자 이제 저희는 지사장님은 이제 자리로 나 이런 거 원래 안 되는데. 아니 1등 됐으면 대박인데. 저는 이제 와 이거 3개 붙여놓으니까 되게 예쁘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산 우리 바람 날리는 게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데? 야 약간 촬영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갑자기 원래 오늘 미용실을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또 본 김에 술 한잔 하려고요, 이태원에서. 옛날처럼은 진짜 못 마시는데. 그냥 나 맛만 보자, 맛만. 우리 너무 뭔가 지쳤어. 야, 샐러드 같은 거 있어. 그럼 염화 같은 거 먹어봐. 사시미. 그래. 야금야금 먹다가. 미도리아에 가고 있습니다. 나 미도리아에서 진짜 취했던 기억이 되게 많이 있는데. 내가 미도리아에 갔다가 핸드폰 잃어버렸잖아 처음으로. 아 맞아 맞아 기억나 들었어. 옛날에 호텔 마셨다 그랬나? 대현이 처음 봤을 때 그때쯤. 나 여기 있을지 그러면? 여기도 맛있는데 사라졌나? 단골집 옛날에? 어 있네. 단골집에서 술 많이 먹었는데 한때. 맛있겠다. 아 배고파. 야 승주야 나 기운 좀 여기 불어줘. 너 상품 당첨자잖아. 너 만약에 1등 됐어. 아. 어떻게 할 거야? 1등 되면? 어떡하지? 아 진짜로? 너, 아니 너 그거 생각해보셨어? 로또 당첨됐을 때? 아니 막 굳이 생각은 안 하는데 될 수도 있잖아. 샀으니까 될 수도 있지. 확률이 있으니까. 얘들아 맛있게 마시고 있어? 너무 20대 같았다 야. 첫 잔이니까 엄청 맛있는 비율로 타지. 오케이. 야 이거 음료수 나 연어는 단백질이니까. 두 브이로그에 3. 정말 재밌네요. 근데 채빈이 브이로그는 맨날 나만 나와가지고.
나보다 너 블로그 올렸어? 아니 아직 한 번도 안 찍고는 찍고 있는데 찍을 때마다 안 돼. 편집할 시간이 없어. 삼겹튀김까지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잘생기면 접근 안 하는 사람 못 알아듣게. 넌 남자친구 있잖아. 아니 그러니까 단점을 말하자. 너가 진짜 굳이 말하자면 아니 꼭 해야지. 야, 한 3개 정도 먹어도 될 것 같아. 3개까지만 먹고 집안... 집 가서 밥 먹어야 될 것 같아. 7월이면 먹어도 돼. 아 근데 김태훈이 지랄지랄 하잖아. 아니야 먹어 진짜. 그러다가 나중에 스트레스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한 달을 좀 타이트하게 하고 너 치팅데이가 있긴 할 거 아니야. 곧 태훈 오빠가 집 먹고 싶을 때 시켜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태훈이 태훈이 형. 아 맛있다. 맛있지? 맛있어? 진짜 충격적으로 맛있어. 야 지린다. 야 맛만 봐봐. 그니까 진짜 개맛있어. 부러졌나. 무슨 맛이야? 고추가 아니라 다 구워 먹는 맛. 아 그날 뭘 많이 먹었는데 그냥 내가 취하고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것만 기억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나를 우리랑 보라가 태워서 보냈는데 내가 그걸 타고 가는 걸 봤는데 이태원에 있더래. 내가 그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맞아 맞아 완전 찌르기 전이잖아. 어 맞아 그날부터 엄청 찌르지. 아 귀여워. 그래서 아, 그때 유리랑 보라가 숨도 제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 완전 시그니처 메뉴예요. 요구 초밥. 괜찮지? 맛있지? 와. 야 하나만 먹어. 안돼. 너 진짜 잔인하게 한다. 야 마감이 피가 아플 정도로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아 이렇게 먹어봐. 아니 와사비 맛이 사라져. 아니, 이게 기름기 때문에 한 번 먹어볼래? 이게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참치나 연어는 지방이 많아가지고 이 기름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순간 매운맛이 사라져. 기름이 너무 아플 것 같아. 건어도 돼. 먼저 시범을 봐봐. 봐봐 너무 지금 눈이 살짝 보였네. 아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도 안 아플 것 같아. 진짜로 하나도. 간장도 찍었어? 안 찍었어. 안 찍어도 돼. 매워? 매워. 그치? 하나도 안 맵지? 내가 그걸 안 들어. 맞다. 장난친 줄 알았지? 너 왜 이렇게 빵 쪽같냐? 대현이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던 대현이. 잘 지냈어? 형 진짜 오랜만이네? 아 근데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 3월 말에 나와서 그렇긴 하다. 누나를 오랜만이네. 나? 네, 여러분 여기는 오늘 델보 AW 신제품 프레젠테이션 현장인데요. 제가 쫙 둘러봤더니 여기 제가 있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 공간이 약간 그 파리를 그대로 또 옮겨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쇼룸이더라고요. 이 델보가 200년 이상 된 가죽 브랜드인데 그런 오래된 역사와 맞게 진짜 가죽 퀄리티나 가죽에 대한 제품 완성도가 엄청나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가방들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 짜임 보이세요? 델보의 딜을 연상케 하는 역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방 표면을 가죽으로 짰거든요. 너무 예쁘죠?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들 같은 부분에도 가죽을 엮어서 이렇게 수작업으로 장인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방을 이렇게 만드는데 6시간씩 걸린대요. 이 가죽 짜임이 이렇게 수작업으로 나오는 장인들의 가방이라는 점. 그리고 오늘 제가 메고 왔던 쿨박스, 요거는 미니 사이즈네요. 제가 메고 온 거는 나노 사이즈인데 이 델보가 브라운 색깔을 또 참 잘 써. 너무 예쁘죠? 근데 이 쿨박스도 여기 보시면 뒤버클을 이렇게 가죽으로 엮어가지고 또 이렇게 귀엽게 새로운 신상품 디테일이 있습니다. 이 가방 귀엽죠? 이렇게 펀칭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가벼운 가방인데 여름에 이렇게 피크닉 갈 때 귀엽게 들 수 있는 가방?
그리고 새롭게 출시된 컬러들 가방, 그리고 이번에도 좀 다양한 소재와 컬러로 출시된 백인데요, 좀 작은 미니 사이즈부터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위 한 단계 큰 사이즈가 있는데 미니백으로 들어도 사이즈가 작지 않아서 충분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얀 컬러나 이런 브라운 컬러가 특히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구경을 하고 갑니다. 안녕. 행사를 분다샵에서 해서 잠깐 1층 구경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게 나이키 여성용 바람막이 같은 건데 모자를 탈부착할 수 있어서 지금 뗐거든요? 근데 기장이 되게 크롭하게 와가지고 예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가격이 얼마지? 가격이 안 나와있어. 고민돼요. 살까? 어떻게 여러분 나 사봐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딱 시크하게 잠가줘도 예쁠 것 같고 이 기장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리가 뒤로 보이게끔 하는 크롭한 느낌? 그래서 그 직원분이 이거 여자 거라고 하는데 저 여자 거 좋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답정너였습니다. 아까 입었던 거 나이키 거 샀어요. 근데 가격을 물어봤더니 68만원인 거예요 글쎄. 아니 엥? 이렇게 비싸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이키랑 매튜랑 콜라보 했던 거거든요. 매튜는 그 지방식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사야지 라는 마음으로 살려고 이제 카운터 가져갔는데 아 이거 30% 세일하네요 해가지고 또 48만원인가에 구매했습니다. 일단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입어보고 뭐 안 입을 것 같으면은 그때 가서 일주일 내에 환불되니까 환불하고 도훈이한테 가서 이거 어떤지 물어보려고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비이커에 들려가지고 더 오픈 프로덕트 반팔을 하나 샀습니다. 친절하게도 비이커에서 제가 쇼핑백이 많으니까 큰 걸로 바꿔드릴까요? 해서 이렇게 큰 거에다가 하나에 담아주셨어요. 비이커 짱. 이제 집으로 갑니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는 어제 구매한 자켓을 입고 나왔어요. 나이키 매튜 콜라보. 바로 입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지금 길어가지고 진짜 너무 제가 생머리라서 오늘은 미용실 가서 머리 좀 다듬고 좀 펌을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날씨가 너무 흐리다. 근데 이렇게 캠코더를 끼는 사람은 처음 봐. 근데 맞아 많이 없지? 근데 이 캠코더 감성이 있어. 아, 짜글짜글한 거? 캠코더만의 감성이 있어. 나는 남들이랑 똑같은 거 싫으니까. 근데 그래서 산 거야? 홍대병 아니야 이거? 뭐야? 홍대병. 무슨 병? 홍대병. 홍대병이 뭔데? 그 혼자 막 튀고 막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싫어하고. 아 그래? 가지마. 내가 겨울에 갔다가 개우회했거든. 이따 물어봐야겠다. 뉴욕 갔어? 어. 아 그래? 내 뉴욕에서 진짜 나 홀로 뉴욕 찍었어 옛날에 대학생 때. 눈이 나 홀로 찍어?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너무 그... 낭만적이지 않아? 아니야 실제로 보면 별로야? 재난이었어 재난. 그 도시에 차 하나도 없고. 근데 이거 누가 다 먹었어? 너지? 몰라 삭제됐다. 하나 더 먹을래? 내가 사줄게. 밥 먹어야 되는데. 내가 뉴욕 갔을 때 어땠는 줄 알아? 비가 눈이 이만큼 왔어. 근데 내가 생각했던 분위기는 아니네. 여기 보스턴. 아, 이런 분위기. 여기 보스턴이야? 보스턴이야. 지은이 간대. 보스턴. 보스턴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나도 걱정인 게 뉴욕 근처에 뭐가 없잖아. 뉴욕 말고는 보스턴 가. 보스턴 가까운 뉴욕이랑? 버스 타고 4시간? 부산 가는 느낌? 웬만하네. 아니면 뿡 뭐가 있어? 하버드, MIT. 시카고는 중부거든? 시카고가 대박이야. 재밌어? 개추워. 에?
뉴욕보다 훨씬 시카고 뭔가 사막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아니야. 시카고가 엄청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이 더 강해. 뉴욕보다 건물들 엄청 높고 그 건물들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그 사이로 들어오는 칼바람이 진짜 대박이야. 너는 제일 좋았던 게 보스턴? 시카고? 시카고는 네.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좋아? 그래도 뉴욕? 뉴욕? 뉴욕이 맛있는 거 많고. 저 오늘 아까 방금 머리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든다기보다는 좀 짧게 자르고 자를까?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지호를 만났는데 지호 머리가 너무 예뻐요. 예쁘지? 어 예뻐 진짜로. 너 여기로 와. 머리 저만큼 짧게 한번 잘라볼까? 아웃플레이 아유 아 왜 이렇게 말했고 있냐. 아웃플렛에 있다가 저녁을 좀 먹으려고 합니다. 왠지 오늘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마실 것 같은데 지금 이나랑 현석 넘어오고 있어요. 추운가? 추나 추워요. 오늘 또 금요일이거든요? 사실 왠지 술을 먹지 않을까. 오랜만에 이 조합으로 소통한 거 오랜만이네. 그치. 시골 밥상 가고 있어요. 시골 밥상. 나 여기 처음 와봐. 나도. 아, 메뉴판 엄청 귀엽네. 뒤에 졸기. 주걱에다 주네요. 여기서 우리 삼봉주 이런 맛을 먹을까? 그래. 느낌 있게. 메뉴판인데요? 자, 우리 반찬. 탕! 공동주도 먹을까? 어, 좋아. 밥술하자, 밥술. 야, 너네 뭐 시켰어? 아, 우선 정식하고 이제 요리 한 추가하면 돼. 여기서 몇 개 추가하면 돼? 현석이는 게장 먹고 싶어. 빨리 골라. 저희 양념게장 하나랑요, 갈치 하나랑, 제육볶음 하나랑, 동동주도 하나 주세요. 야, 영호, 너네들 너무 귀엽다. 아니야, 진짜 귀여워. 우리 대학 얼마만에 인형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인형 너무 귀여워, 잘 어울려. 멋있다. 내 한국 남자친구다. 유명해, 한국 남자친구. 너는 승주에서 들어봐야지. 승주는 너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 아니야. 야, 반찬 이렇게야? 우와. 생생 정보 트인다. 아니 아니 근데 와, 반찬이 세봐. 몇 개야? 아니 진짜 세봐. 세봐. 이건 기본 반찬이야. 그니까 기본 반찬이야. 우와 미쳤다. 근데 28개? 진짜로? 기본 반찬만 28개. 와. 와. 나 28개야 기본 반찬이? 야, 왜? 생생 정보 트. 와. 와, 안 해봐. 대박. 좀 식당 관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야, 내. 식당 관리. 약속일 때 먹을래? To fuck around with her a little bit, you know, and just to see her reaction. I messaged her like, oh, Sarah's here in Philly's with me, and she's just sunbathing outside in her bra, and he was like, what the fuck is that? I mean, you could show you whatever. Hey, like, mate, let's go out. I'm like, no. Like, you're a bit of a risk, buddy, so. He is. You never know if you're going to get into trouble with him. Oh, definitely. I mean, it's scary. 자, 다 먹었습니다. 저녁을 이나가 사준대요. 게이드. Which one? Touch near your wrist, it's a metaphor. Shoes off in your socks, laying on the floor. I don't wanna be the one to say goodnight first.